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늘어지지 않는다면 이 위를 올라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가뿐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이 이제 PNT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한 종목이 바로 PNT가 되겠는데, 이 PNT는요, 롤투롤 컨버팅 기계의 세계적인 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롤투롤에 대해서는 아주 뭐 세계 최강자 뭐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계들을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PNT의 적용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전구.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SKC 같은 이런 동박 필름 감을 때 보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동화 설비 같은 내용들도 하고 있고요. PNT의 그 전지전극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재 필름이라든가, 소재 동박이라든가, 이런 기계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PNT를 갖다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1위도 제친 PNT. 어? 세계 1위를 제쳤어? 수주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잔고가 2조 돌파했어요. 수주 잔고만 2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주라든가 PNT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2차 전지가 죽쓰고 있는 마당에, 배터리 업체들 다 죽쓰고 있는 마당에, 얘네들은 기고만장할 정도로 수주를 받아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김준석 PNT 대표가 지분율이 12년 만에 37%에서 14%로 줄어들었어요. 전환청구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해졌어요. 이게 뭐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해졌다는 얘기는 M&A에 대한 도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율이 많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M&A 시장이 되겠죠. 자, 아무튼 PNT는 테슬라에 이어 K배터리까지 건식공정으로 확대가 된다. 그런데 요즘 이 재활용, 배터리 제조라든가 재활용 과정에서 용매를 쓰지 않는 건식 방법이 요즘 공정이 눈에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요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4분기 중에 건식 공정으로 만들어내는 양극재가 들어간 4680. 원래 테슬라가 4680뭐 이런 원통형 배터리 뭐 이런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차량 테스트를 갖다 시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PNT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과 연결이 되면서 PNT가 재료를 갖다가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PNT의 지금 실적을 보면요. 아, 저기 대표님, 그럼 M&A 시도가 생긴다면 그건 호재인 건가요? 네? M&A 시도를 누가 한다면 그거는 PNT의 M&A 호재인. 가능성? 네네. 가능성은 지금 어디에는 나온 거는 없고, 앞으로 지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을 필요는 예,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만약에 누가 M&A 시도를 한다면 그게 호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악재가 되는 건가요? M&A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성 재료로 인식될 수 있겠죠. 근데 M&A가 아직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그거는 뭐 소문을 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아직은 지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런 뜻입니다. 네네. 자, PNT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2021년, 22년, 23년이거든요. 매출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3,700억, 4,100억, 5,400억. 이게 뭐지? 1조 원 단위가 넘어갔네. 매출이 올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퀀텀 점프가 된 거죠? 매출액 자체가 두 배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매년 1,000억씩 높아지다가 이번에는 두 배나 뛴 겁니다. 5,000억이 많아진 거죠. 영업이익도 한번 볼게요. 500억, 700억, 760억 이렇게 되다가 1,700억으로 무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나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대박이라는 얘기죠. 2차전지 업계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실적 자체가 이만큼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퀀텀 점프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서 이런 개념을 보인다면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포트에 일부라도 좀 구성을 해놓고 흐름을 보다가 상승을 할때좀 올라타는 이런 전략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롤트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IT 소재라든가 2차전지 음극 및 분리막 소재를 갖다가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 보면 발행 주식이 2,300만 주로 아주 가벼워요. 많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은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도 한 8%씩이나 보유하고 있고요. 실적 좋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좋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2차 전지라 하더라도 미워할 필요 없이 패턴이 달라요.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2023년 7월에 고점 찍고 떨어져서 못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2023년이거든요? 요게? 23년? 요게 24년이에요. 24년에 벌써 얘는 뛰었어요. 아까 대주전자처럼 똑같이 뛴 거예요. 그때 주도주로 같이 부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필살기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대주도, TNT도. 그때 아니까 급등하는 바람에 수익률이 겁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이 다시 딱 보시면 대주전자하고 주봉 흐름이 비슷해요. 딱 급등했다 떨어지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되거든요. 오늘도 6만 원 넘어가다가 말았는데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고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주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안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싸게만 매수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득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2차전지라고 다안 가는 거 아니니까. 네. PNT. 그래서 일봉을 갖다 봤더니 조금 전엔 주봉을 본 거고요. 지금 일봉을 봤더니 움직임이 역시 틀려요. 살살 고점 자체를 살살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좋거든요. 장중에 2차전지가 나쁘면 조금 이렇게 눌려요. 눌렸다가도 반드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좋은 거고요. 원복력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번 튀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을 요 며칠 사이에 또 하나 만든다면,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든다면 흐름은 180도로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매매 전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PNT 매매 전략입니다. 8월 13일 PNT 매매 전략. 적정 매수가 58,0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는 1차 매수하고요. 만약 추가로 하락한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00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질 리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적정 매수가는 요 사이가 적정 매수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57,000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5만 원 사이까지만 매수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단기 목표치는 65,000원이고요. 수익 목표치 7만 원, 단중기 목표치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4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투자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언제 변동성이 커질지 모르니 현금 확보 꼭 해두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